블리가 15년을 역사로 해서 진짜 폐허 파티를 한 곳입니다. 폐허 파티를 했어요. 서로들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 승희가 승희님이 아까 노래 불렀던 승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누나 이제 누나 노래 어디서 들어? 그래서 물었던 그 등치는 소만해가지고 그리고 둘이 껴안고 울고 그랬었는데 세상에 5년 만에 다시 만나서 유튜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지난 날을 회상할 수 있는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나타나 주어서 너무너무 아, 감사드리고 저도 반갑습니다. 네. 나 영진님이 이 노래 부르고 있을 때 그렇게 이뻤어. 그러니까 잘 부르고 잘뭐 그런 게 원하는 게 아니야. 이 영진님은 노래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요. 굉장히 그 진지해요. 노래 부를 때 정말 자기 스타일로 뭔가 해석을 하려고 하고 엄청나게 진지하거든요. 멋을 내서 그래요. 네. 멋을. 근데 너무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. 그것만 빼면 돼요. 그냥 자연스럽게. 자, 잘하려고 하지 말고. 이건 잘안 되는 노래인데.